본 실험은 사유자 자유자 분권 발전기에 무바 전압에 대한 속도 변화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사용하는 기기로는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그리고 전압계와 전류계, 마지막으로 속도계, 타코메타를 사용하여 현재 실험을 위한 결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험 방법은 먼저 발전기 쪽 가변 저항을 최대로, 그리고 전동기 쪽 가변 저항을 최소로 조정한 뒤 전동기를 기동하여 125V 1800rpm으로 조정한 후 전동기의 가변 저항을 10단계로 낮춰가면서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발전기 쪽 가변 저항을 최대로 조정한 후 발전기가 1800rpm으로 구동하게 하고 발전기 쪽 가변 저항을 10단계로 낮추어가면서 속도를 측정합니다. 다음 화면은 실제로 속도계로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